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하며 돈까지 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국내 트레킹 여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0 플러스 세대에 적합한 직업, 트레킹 가이드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전문 모 여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한 매출 타겟책으로 제주 올레길 상품과 한라산 둘레길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문제는 걷는 여행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존 여행 가이드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어렵게 올레길과 큐숲길,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한 걷기 여행 전문가 2명을 채용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길 위의 직업으로 여행객과 함께 걷는 트레킹 가이드가 있다면 홀로 걸으며 코스의 환경과 안전을 점검하는 길 모니터 요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레지킴이를 들수 있는데요. 서귀포와 제주시는 2016년부터 해마다 40명씩 올레지킴이를 선발해 올레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 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은 코스 내 위험 구간 점검뿐 아니라 숲길, 해안가 등 인적이 드물고 차량 이동이 어려운 곳 등을 순찰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성, 여행 취약자 등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길에도 유행이 있는지 국내 걷기 여행길 방문율 1위를 차지하는 제주 올레길의 기세가 많이 수그러들고 해파랑길이 작년 방문율 2위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파랑길은 방문객 97.3%가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죠. 해파랑길은 서해랑길, 남파랑길, DMZ 평화의 길과 함께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야심차게 기획한 코리아 둘레길입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기도 하지만 길이 사람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일자리가 있게 마련이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3배 길이인 코리아 둘레길이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관광공사는 여행자 쉼터 사업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올레 쉼터처럼 상주 직원도 필요하지만 쉼터마다 연결하며 인도할 트래블 가이드도 필요하고 길 모니터 요원도 필요하게 된 거죠. 올초 이미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코리아 둘레길 지킴이를 모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비록 자원봉사 형태이지만 여행자 쉼터가 마무리되면 4대 보험을 보장할 어엿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걷기 여행 관련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장거리 걷기 여행을 완주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소양 교육을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주식회사 제주 올레의 각종 일자리 채용 기준을 살펴보면 올레 완주증, 올레 아카데미를 수여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나이 제한 같은 것은 없지만 지역 사회와의 연대 차원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걷기 여행은 50 플러스 세대가 특히 선호하는 여행법입니다. 걷기 여행 관련 일자리 역시 신중년 적합한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신중년 걷기 여행 실무자 양성 과정을 현장 실습 3일을 포함해 12일 총 60시간 과정으로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잘만 걸으면 되지 뭐 배울 게 있냐는 생각이 들지만 재취업과 트레킹 시장에 의해 여행사와 트레킹 상품의 역할과 기능, 트레킹 가이드 안전 매뉴얼, 직업 윤리 교육 등 이론부터 상황 응급 조치 실습, 트레킹 장비 실습, 디지털 마케팅 실습까지 오히려 60시간이 아쉽다는 교육생의 평들이 있습니다. 수료생은 사후 관리를 통해 취업 연계 구직 활동을 지원받습니다. 물론 서류 전형과 면접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교육생이 선발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불편한 여행법과 선한 여행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편한 여행법은 작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친환경 저탄소 여행 캠페인입니다. 선한 여행력은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뿐 아니라 여행을 통한 ESG 실천과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후속 캠페인입니다. 코로나의 역경을 딛고 여행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이 시점에 현지 음식 소비를 통한 로컬 푸드 살리기,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여행지에서의 작은 실천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걷기 여행 실무자는 곧 좋은 여행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